뭐 우르릉이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우르릉 할 수가 있어. 실망이야. 실망이야. 우르릉 안 해? 연일 먹자. 얌얌이 먹고 싶어요. 근데 진돈이 오늘 병원 가는 날이라 얌얌이 먹으면 안 되거든. 응? 아이고 어떡하지? 얼굴이 쏙 들어갔네. 얌얌이 먹고 싶어서. 나랑 정해서 밥 먹자. 나라 이리 오세요. 나라 이리 와. 이리 와 얌얌이 먹으러 가자. 얌얌이 먹으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리 와 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얌. 빨리 와. 여기서 기다려. 맘마 먹는데 둔둔이만 못 먹어? 어이구 서러워라. 어떡하냐. 근데 둔둔 피 검사해야 돼서 그 굶어야 된대. 둔둔이 어이구 밖에 뭐가 그렇게 신기해? 티티 뭐가 그렇게 신기해? 병원 가서 피 쪽 뽑으면 엄마가 얌얌이 줄게요. 세상에 동공이 풀확장됐네. 우와 밖에 뭐야 저게? 뭐 우르릉이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우르릉 할 수가 있어. 실망이야. 실망이야. 우르릉 안 해? 이 제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쉬야 냄새가 약간 이상해요.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엉덩이 냄새를 종종 맡는데 디디만 엉덩이에서 좀 다른 냄새가 나요. 쉬하고 나면 쉬도 쉬는 검사 못하죠. 일단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볼게. 싫대.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말래. 발로 밀었어 이거 봐. 맛이 없대. 이거 안 먹는데. 위급한 상황에도 이건 안 먹을 거야? 응? 어떻게 엄마한테 응하는 고양이가 어딨어? 누구야 너? 디디예요. 아이고 예쁘다. 어, 냠냠이를 엄마가 잘못 준비해가지고 먹고 싶지도 않고 짜증나 죽겠고 으르렁거리고 맹하고 그랬어. 아이고 세상에. 꾸루루? 꾸루루? 생각 중이야? 뭐지? 이게 무슨 일일까? 세상에. 점잖아. 점잖아 우리 애기. 착해라. 아이고 그릇그릇그릇그릇. 어떡해 불쌍해라.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됐나요? 네. 자 이제 엄마 뱃속으로 들어와라. 디디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 피냄새가 나는 거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엑스레이도 아주 정상하고요. 가장 문제가 이제 신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하는데 신장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빈혈 상태라든지 염증 상태라든지 뭐 혈소판의 상태도 아주 다 정상이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구 둔둔이 맘마 어구 너무 좋아요. 배고팠어. 우리 둔둔이 오늘 고생했네. 밥 맛있게 먹어. 오늘 고생했어요. 둔둔이 엄청 건강하대. 쉬야가 냄새가 나야 좋은 걸 엄마 몰랐어요. 밥 많이 먹고 침 오구 침을요. 엄마 좀 더 줄게. 얘가 예뻐해주면 침을 똑똑 떨어뜨리거든요. 침을 흘리는 것은 네. 뭐 치과 중에 어떤 질환이나 완전 구내염이나 이걸로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좋아요. 왜 침을 흘리지? 네. 나만 보면 침을 흘리지? 좋아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엄마를 좋아해서 그래. 뭐
먹을 거 준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그렇죠. 세상에.